LG그룹주 주가가 험난했던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모바일 OLED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50% 늘면서 가동률이 개선됐고요. 또 원달러 환율 상승도 호재입니다. LG디스플레이 적자폭은 작년보다 개선이 되고 내년 흑자 전환도 예상되는데 애플 신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쪽이요. 이 하반기부터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변경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도요. 1년 8개월 만에 1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증권가는 LG전자에 대한 눈높이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G전자 목표가를 15만 원을 올렸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텃밭인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장을 뚫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 최초입니다. 중저가형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는데 그래서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LG그룹 3인방,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 실적의 힘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이제 비었습니다.